6시 4분 해라고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슬슬 저 멀리 공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붉혀진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피아나랑 토에 거의 나온 것 같다. 현재 시간 8시 10분이다 정말로 아까 문제만 없었다면은 꽤나 빨리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다. 일단 이곳이 피아나란초아인지는 확실치는 않다. 방금 전에 그곳은 피아나란초아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게 피아나란초아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었고 피아나란초아역 가까워질수록 일반 집들의 방금 지나간 집들처럼 전구를 사용하는 특징이 보이고 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피아나란초아로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피아나란초아에 도착할 예정이면 옷을 따뜻한 경량 패딩을 챙기는 게 좋다.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다. 그러고 경량 패딩과 목도리를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FC 기차에서는 중간에 정류장마다 먹을 걸 파는데 그 거스름돈을 거슬러줄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2000아리로 해서 거슬림돈을 조금 많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경우에 따라서 100아리짜리인 것도 많고 300아리짜리인 것도 많고 하니까 2000아리 이하 단위로 많이 준비하면 좀 챙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마다가스카르가 축구에서 이겼다는 거를 또 전달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들 전화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지금 피아나란초에 입성하자마자 또 도치가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다. 풋볼? 사커? 마다가스카르 사커? 사커? 풋볼? 야, 와. 또 이번에 이제 8강에 올라가는. 뭐 좋은 일이다. 축제다 축제. 호루라기 불고 난리였다. 아마도 열차가 중간에 수리가 필요했었던 것은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마다가스카르가 축구에서 16강에서 이겨가지고 8강으로 올라가는 승전보를 열차에서 같이 들으라고 한 그런 뭐랄까 운명 같은 게 아닌가 싶다. 딱 타이밍이 좋게 다 도착해가는 8시 40분쯤인데 지금이 8시 40분쯤 돼서 딱 전해드렸으니까 이 사람들의 도로 밖에서도 현재 사람들이 똑같이 열광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 열광 중이다. 그리고 현재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멋있는 국가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시즌에 마다가스카르를 와서 행복한 사람들을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다. 나가는 길은 물이 너무 좁아서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과도 같다.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밀어준다. 알아서 밀려 나가고 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가 축구에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더 열광해가지고 이러는 것 같다. 그렇다. 다들 빨리 집에 가서 같이 승전보를 나누고자 하는 것 같다. 피아나란초아역인데 다같이 축구 현재 생중계를 보고 있다. 근데 이긴 건 아니고 현재 마다가스카르가 콩고를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있는데 86분이다 그래서 좀만 같이 보다가 가고자 한다.
1분 남기고 있는 시점, 현재 콩고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 콩고의 코너킥이 전개되고 있다. 콩고가 코너킥에서 득점에 성공했다. 아무래도 조금 여기 있으면 사람 위험하지 않을까도 싶다. 기왕이면은 마다가스카르가 이겼으면 좋겠다. 90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시간은 3분? 3분인가 정도 지어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공격에서 공격권, 마다가스카르의 공격권에 있다. 콩고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서, 파울로 인해서 마다가스카르의 지금 프리킥이 주어진 상황이다. 더 이상은 못 볼 것 같으니 먼저 호텔로 들어가 보도록 한다. 다행히도 집 가는 길에 어제 먹었던 가게가 열려 있어가지고 어제 먹었던 뭐 갈비탕 파스타 같은 것과 야채전? 야채튀김? 같은 거를 두 개를 먹고 가고자 한다. 너무 배고프다.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라쇼피트를 먹은 옆집에서 바로 꼬치를 팔고 있기에 꼬치를 세 개 나란? 움비 짜푸리 짜푸리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소고기의 종류 하나랑 샴보스라는 삼각형의 튀김을 세 개씩 사서 호텔에 싸들고 가서 먹을 예정이다. 꼬치를 굽는 방식은 중국하고 비슷한데 철판이 조금 특이하다. 철판이 되게 특이하다. 아직도 연장전이 진행 중이다. 흥성 소리가 들려 다시 내려와봤다. 윈? 지금 속에 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밤에 일찍 자는 나라라고 했는데 다들 한국인 같다. 2대 0이다. 현재 승부처 2대 0이다. 날려버리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네요.
한 분이 환호를 한우성을 잘못 질러낸 것 같아. 난감해지는 순간이다. 유네스코가 이제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를 날 막은 건지 아니면 콩고에서 하나 날린 건지. 일단 콩고 하나 못 넣었다. 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오늘 기차에서 보니까 옆에 앉은 프랑스 아저씨 보니까 내가 백인인 프랑스 아저씨가 피부가 더 하얗다. 즉 피부가 하얀 것은 황인도 더 할 수 있지만 색깔의 차이인 것 같아. 일단 현재 1점 차이로 마다가스카르가 앞서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승리 가까워지고 있다. 제 오른쪽 영상에서 오른쪽에 방금 일어서신 분이 이거 매니저인데 흥을 주체를 못하신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거를 못 넣으면은 아마도 끝난 것 같다. 와! 마다가스카르 이겼다. 이걸 또 내가 영상 찍었다. 와. 와, 팔감 올라왔다. 아,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와,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사상 처음으로 이 컵에 진출을 해서 지금 8강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한다. 어, can I buy the silver? Shaver. I don't have. No. 민덕이 높다고 한다. 지금 호텔 밖에서는 또 메인 도로에서 피아노 쇼의 메인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다. 지금 부부젤라를 부르며 서로 이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날에는 항상 내가 듣기로는 타나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만취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다. 좋은 날 더 좋게 딱 좋을 정도만 즐겼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여기서 끝낸다.